아, 여러분, VAB 갑자기 꺼져가지고 다시 켰어요. 죄송해요. 다 가신 거 아니죠? 아,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에이, 정말 오늘 덩투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다 말을 안 듣네. 오늘 쉽지 않아, 아주. 진짜 쉽지 않아. 왜 이래 오늘? 잠깐의 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래 오늘?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왔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그러는 그 덩투가 없던 팔을 써서 갑자기 렉을 걸리게 한 건지 죄송해요. 갑자기. 와이파이가 조금 느린가 봐요. 네. 저도 갑자기 당황했어요. 저희가 뭐 하고 있었죠? 갑자기 필터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재밌다. 되게 재밌는 게 많네. 아, 너 진짜. 아, 덩투 보낼게요, 여러분. 덩투가 요새 지금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덩투는 잠시 제쳐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거라면서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시국과 굉장히 잘 맞는 필터네요. 여러분 빨리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다시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게 다 덩투가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 아주 뽀샤시하게 나오네. 입이 안 보여요? 동투가 요새 말을 안 들어요. 동투, 그래도 동투 인사는 한번 시켜드려야겠죠? 아이고, 쪽소리가 나네. 자, 동투야. 인사드리자. 아, 수고했습니다. 덩투가 피곤해나봐요. 지금 이제 여기 두고 가서 쉬고 있어. 넌 오늘 가서 내가 교육 좀 시켜야겠다. 덩투 좀 무서워요. 덩투가 오늘 아, 좀 불쾌하게 생겼는데? 좀 무서운데? 그냥 터트릴게요. 무서워요. 덩투 너무 무서워요. 깜짝 놀라셨죠? 덩투가 꽃이 되었어요, 여러분. 와, 덩투. 덩투 이제 영원히 쉴 수 있겠다. 덩투는 가셨습니다, 여러분. 덩투는 이제 잊어주세요. 덩투는 사라졌습니다. 덩투 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덩투 없어요. 오늘 생일 브이앱 한다고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오늘 샵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 남양 특집 때 많이 무서웠냐고요? 에이, 하나도 안 무서웠죠. 그냥 거짓말이고 조금 무서웠어요. 그게
제가 그 복도를 지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에이 그게 얼마나 무섭다고 그러는 거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그 복도를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동투 지금 동투 이렇게 됐어. 동투가 이렇게 됐어요. 동투야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형준이 형은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아니 그 처녀 귀신 분이 너무 딱 나올 것 같은 그 위치에서 계속 안 나오셔가지고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8월에 이루고 싶은 목표? 저희가 이제 곧 컴백을 하니까 저는 8월에 딱 음악방송에서 1위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목표죠. 딱 음방에서 1위 하는 거예요. 정규로. 이렇게 재밌는 필터들이 많네. 오! 오늘 생일이니까. 머리 위에 덩투가 있다고요? 아, 덩투. 그렇네. 다 됐어. 아, 근데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덥고 습하고. 좀 이쁜 필터가 없을까? 이게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원진이 형 편지 읽었죠? 체림이 형이랑 앨런 형도 편지를 다 써서 주셨어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형들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오늘 옥스크림이요? 오늘도 먹고 싶은데 오늘은 지금 아마 문 닫을 시간이어서 아마 못 먹을 것 같아요. 다음에 먹으면 되죠. 전 매일을 생일처럼 살 거기 때문에 내일 먹어도 되고 내일 모레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점액추 해드릴까요 여러분? 점액추? 전 지금 약간 국물 있는 요리가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순댓국? 순댓국 어떠세요? 순댓국 추천드리고요. 낙양특집 그거 찍을 때 약간 왜 저희가 끝에쯤은 좀 이렇게 지쳐있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명이 갔다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거의 한 명당 한 40분씩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 찍을 때 빨리 가고 싶다 이러면서 저희끼리 막 게임했어요. 그래서 약간 갈수록 긴장감이 조금씩 떨어졌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조금 지쳤죠. 그래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형들이랑. 어제 그런 거 치고는 많이 놀래긴 했어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만큼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재미있는 필터가 없을까? 아,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축하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형들한테도 받고 부모님한테도 연락드렸고, 그래서 되게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딱 V앱 시작하기 전에 인혁 선배님이 딱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해 주셔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이렇게 딱 축하해 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늘 딸기 생크림 케이크 먹어요? 오늘? 딸기 생크림 케이크? 근데 저는 케이크 먹을 때 생크림 케이크는 좀 느끼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나만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와, 이거 이따가 어떻게 다 줍지? 동투야. 아, 동투가 너무 많은 잔여물을 남기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 이따 언제 치워? 큰일 났네. 이따가 해야겠다. 좀 더럽네, 바닥이. 아, 하니까 좀 당이 떨어진다. 케이크 한입 먹을까? 러비티도 케이크 한입 드릴게요, 제가. 특별히. 아, 아세요. 느끼해. 하트 드실래요? 느끼해. 그렇구만. 네, 여러분, 뭐 생일이 뭐 별거 있습니까? 전 생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한테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뭐야? 뭐지? 방금 되게 신기한 댓글을 봤는데? 잠시만요. 진짜요? 헐, 대박. 백신 맞을 때저 봤대요, 실제로. 짱이다. 나랑 고등학교가 같나? 고마워. 코가 빛나요? 지금 여기 딱 앞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딱 이렇게 빛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생일이라고 메이크업쌤이 딱 이쁘게 이거 해주셨어요. 케이크 초코 맛이요. 아, 이제 형준형이랑 만으론 나이가 같은 건가, 그러면? 그렇네. 진짜네. 반말할까요, 그냥? 형준이한테 반말해요. 반말해도 돼요?
맞아요. 형준형한테 반말하면 형준형이 또 분노할 거예요. 여러분은 생일에 약간 그런 특별한 기억이 있으세요? 좀?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막 크게 그렇지 않았어서 뭐 없었어요? 생일 때좀 특별한 기억? 없어요? 생일의 의미가 없어요? 생일을 혼났어요? 헐. 그건 좀 슬프겠다. 생일의 시험 기간, 생일의 태풍. 되게 생일날 안 좋은 경험이 많구나. 아, 생일에 팬파티 오셨었어요? 헐. 최고였겠네. 그쵸. 생일에 콘서트 가면 좋죠. 전 딱히 어렸을 때부터 생일에 막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아, 저랑 영통팬 싸도. 아, 진짜요? 그럼 내가 막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줬었겠다. 요즘 운동 안 해요. 요새 운동 안 해. 요새 춤을 많이 춰서 운동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 운동은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운동은 나중에 성인 되면 그때 좀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고요. 제가 원래 이번 연도에 운동을 쫙 해보려 했는데, 굳이 지금은 안 해도 될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봐서, 내년에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안 돼요? 안 돼, 30년 뒤에.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20살 맞이 근육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잘 먹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되게 금방 붙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 4개월만 딱 해가지고 20살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죠? 작심삼일 아니에요. 저 한다면 저는 무조건 하고 마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벌크업 금지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알겠어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19살. 저 아직 10대잖아요.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뭘 해도 이쁠까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봤죠? 저 여러분이 생일 축하한다고 카페에 편지 써주신 것도 다 읽었어요. 너무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침부터 감동 먹었어요. 진짜. 형들이랑 생일 파티 했죠. 어제가 아니지. 12시 딱종 치고 했죠.
아, 집에서 성민이 생일 파티 했어요? 아, 제 생일인데 저 없이 재밌으셨겠네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체크리스트대로 파티하면 좋을 텐데. 그쵸? 좀 재밌었을 텐데. 딱 이거 노래 두 개 틀어놓고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지금 딱 성민 씨네요. 8시 1분? 그쵸? 우! 저 어디 안시냐고요? 저 순흥 안시에요, 저. 혹시 안시 있으세요, 여기? 부에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어, 매니저님이네. 우리 매니저님도 저 생일 축하해준다고 축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말로만. 오, 안씨가 있으세요? 아, 어머님이 수능 안씨세요? 대박. 메이즈님 잘생겼다고요? 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해주면 안 돼요. 아, 이름을 안성탕면으로 개명한다고요? 아이,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안씨가 그렇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주변에 많이 없긴 한데, 그래서 뭔가 되게 안씨를 보면 반갑고 약간 신기해요. 제 주변에 그렇게 없어요, 안씨가 많이. 안성탕면이 최애라면이에요? 저는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냐면요, 저는 열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라면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오늘 가서 라면 먹을까? 그쵸, 안씨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저랑 생일 같은 분도 많이 못 봤고. 불닭도 맛있겠다. 순두부 열라면. 아, 이거 그 봤어요, 레시피. 이것도 엄청 맛있어 보이고. 맞아,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성겹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너무 신기해, 그게. 진짜로. 신기해.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내고 있는 거 맞죠? 저는 그냥 오늘, 전 오늘 되게 즐겁게 보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 백신 맞고 전 안 아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안 아팠어요. 매운 거 잘 먹진 못하는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매운 거를 주로 많이 먹죠. 좀 자극적인 거를. 제가 자극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아, 제가 알바 끝나자마자 바로 왔나요? 아,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잘 맞았네. 그렇네.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 떨어졌네.
앨범 스포요? 앨범 스포는 나중에 프로모션 브이앱 때 그때 하는 걸로. 그때 제가 해드릴게요. 입술색이 다 사라졌네. 맞아요. 저 스포를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모션 브이앱 할 때 그때 해드릴게요. 너무 다 스포하면 재미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저녁은요? 저녁도 이제 곧 드셔야 될 텐데. 그쵸?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빨리 19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쵸? 저희는 그동안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안무도 멋있고 다 멋있으니까 19일에 많이 봐주세요. 아시겠죠? BT퍼크가 없어서 좀 허전해요. 아 진짜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반편지 매일 들어요? 진짜요? 많이 들어주세요 반편지. 요즘은 형들이랑 영화를 저번 주까지 봤었나? 영화 봤었는데 뭐 봤었지? 우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About Time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재밌다고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꼭 보세요. About Time 진짜 재밌어요. 아, 중간에 이게 끊겨가지고 아쉽다. 그쵸? 이따가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8월 또 이제 오늘이 첫 시작이었잖아요. 이번 8월도 잘 부탁드리고, 8월은 저희 크래비티가 컴백하는 달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옷 염이라고요? 아유, 옷을 염이겠습니다. 오늘 메이크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해주셨어요. 제가 보고 싶으실 땐 제가 셀카를 자주 올릴 테니 그 셀카를 많이 봐주세요. 파란색 염색도 하고 되게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제 브이앱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생일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단추 풀라고요? 안 돼요. 이제 슬슬 가봐야 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케이크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체크리스트도 보람차게 써서 되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뭔가 브이앱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되게 풍부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케이크 어떡하지? 이거 다 못 먹는데 내가 멤버들도 관리한다고 다이어트 막 하고 이래가지고 케이크를 다 못 먹어요. 저녁 맛있는 거 먹어. 좀 느끼한 케이크를 먹었으니까 저녁은 좀 매운 거 먹자. 어때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죠?
멤버들이 안 먹어요 케이크. 멤버들 막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딱히 하진 않는데 저도 계속 살이 빠져요. 왠지 모르게 춤을 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막 살이 빠져요. 그쵸? 전 딱히 살을 빼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막 살 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레이저님 나눠드릴게요. 안녕. 오늘 봐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바이. 끌게요 저. 안녕. 전 당분간, 아 당분간이래. 조만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축하해주신 로리 러비티 너무 고맙고 우리 이번 달도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8월도 모셔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안녕. 잘가. 빠이빠이. 안녕.